오토헤럴드 김웅기 기자, 현대자동차가 새로운 전동화 비즈니스 플랫폼인 ST1 디자인을 14일 최초 공개했다. ST1은 샤시캡, 쉐시캡을 기반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차량으로 현대차는 이를 통해 승용 모델에 이어 상용까지 전동 ST1은 샤시캡, 쉐시캡을 기반으로 사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된 형태로 확장 차명인 ST1은 서비스 타입 1, 서비스 타입 1, 의 약자로 ST는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뜻하며 숫자 이름 그중 첫 번째 모델임을 ST1 외장 디자인은 비즈니스 차량인 만큼 안전성과 실용성을 높여와 전면부는 충돌 안전에 강한 세미 보닛 타입의 디자인을 적용해 세미 보닛 타입은 PE, 파워 일렉트릭, 루밍 보닛이 절반 정도가 캡, 캐빈, 승객실, 보다 앞으로 돌출된 형태로 차체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돌 공간을 확보. 세미 보닛 타입은 PE, 파우 또한 전면 범퍼, 측면 사이드 가니쉬, 후면 트윈 스윙 도어 테두리 등 긁힘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에 블랙 컬러의 프로텍터를 적용해 차량을 보호하는 동시에 세련미를 살렸다. 이와 함께 지상골을 낮춤으로써 적재함 용량을 극대화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했으며 작업자가 적재함을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편의성을. 현대차는 ST1의 유선형 루프 스포일러를 비롯해 캡과 적재함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가니쉬를 적용해 공력 성능을 향상시켰다. ST1은 대표 라인업인 카고와 카고 냉동 모델이 먼저 개발된. 카고와 카고 냉동 모델은 샤시캡에 각각 일반 적재함과 냉동 적재함을 장착해 물류 및 배송 사업에 특화된 차량. 현대차는 ST1 개발 초기부터 국내 주요 유통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실제 고객들의 니즈를 차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 단계의 샘플 차량을 고객들의 사업에. 현대차는 ST1 개발 초기부터 국내 주요 유통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현대차 관계자는 ST1은 다채로운 확장 가능성을 지닌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며 물류와 배송 사업에 최적화된 차량을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용도에 맞춘 플랫폼으로 확장될 수. 현대차 관계자는 ST1은 다채로운 확장 가능성을 지닌. 현대차는 올해 상반기 중 ST1의 주요 사양, 재원, 가격 등을 공개하고 ST1의 카고와 카고 냉동 모델을 국내에서 먼저 판매